영화제 오는 길은 정말 힘들었는데, 그 비행기가 갑자기 돌아가는 바람에 사고가 난그 고장나서. 근데 도착하니까 너무 여기 도시도 아름답고, 아직 영화제 어제 어쨌든 참석해야 되는데 못 참석했지만, 이번에 어쨌든 쟁쟁한 감독님들이 이렇게 마돈나를 찾는다고? 기억이 가물가물한데. 우선 그 VIP 병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거기서 일하는 간호조무사,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간호조무사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. 근데 그 병동에서 또 자식 때문에, 자식의 어떤 욕망 때문에. 그 심장 기증자가 임신한 여자더라고.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, 권력을 갖게 되면 또 돈을 벌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사회 현상이 자연스럽게 그 영화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런 애들 있거든. 있으나 마나한 애들. 살인이에요. 칸에서 그 이걸 셀렉션하신 분들이 그 똑같은 얘기를 아, so 해주셨어요. actually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. 여기서 연구자 찾아와요. 애 아빠든 가족이든. 항상 그 영화를 찍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스타일 영화를 찍어보고 싶은 이런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마돈나도 그런데, 마돈나는 이번에 아무래도 칸에 선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더라고요, 실질적으로. 그래서